지금부터는 엄지 선생님들이 신진대사를 높이고 다이어트에 성공한 비법을 한번 파헤쳐 볼 텐데요. 자, 먼저 33kg을 감량한 이호원 선생님이 준비하신 게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저는 신진대사를 높이는 방법으로 이제 고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다이어트 하는데 고기를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도 이 이야기 들어본 적 있잖아요. 한참 핫했던 저탄고지라고 해가지고 고기만 먹는 거지. 고기만 먹는 황제 다이어트 뭐 이런 있어요. 느낌이었는데 고기도 삼겹살은 지방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예, 그거는 안 되고요. 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신진대사를 높이는 바로 우둔살 버거입니다. 우둔살, 근데 우둔살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우둔살은요, 소의 엉덩이 안쪽 부위를 말하거든요. 소고기 중에서도 가장 지방이 적고 이 단백질이 많은 부위라서 다이어트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 100g당 지방 함량이 삼겹살은요, 35.7g인데 비해 이 우둔살은 11.17g으로 아주 적고요. 100g당 단백질은 닭가슴살 22.97g과 비슷한 20.39g만큼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낮고 단백질은 높은 예. 이런 다이어트에 좋은 부위가 되겠습니다. 네, 다이어트는 좋겠지만 맛은 없잖아요. 한참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장조림 정도로 해먹거든요. 근데 이렇게 버거를 만드시니까 이게 또 무슨 맛일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예. 레시피 자체가 굉장히 쉽고 그리고 알려드린 레시피대로 하면은 부드럽고 촉촉하고 질기지도 않습니다. 어머나. 빵 대신에 두부를 사용하였습니다. 두부를 사용하면 단백질 양도 높이 우리가 섭취할 수가 있고 그리고 포만감도 탄산을 먹을 때보다는 훨씬 더 취할 수가 있습니다. 우둔살을 한 2, 3mm 정도로 슬라이스해서 마늘가루와 양파가루를 뿌려주십니다.